이거 키크론 거 샀어요. 기계식 키보드를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맥이랑 거의 완벽하게 호환되는 키보드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데 눈물을 머금고 샀습니다. 제가 찾는 배열의 키보드도 이거밖에 없었어요. 흑축으로 한번 갈아껴보려고 일부러 하프합으로 샀고 키크론 K4 뭐냐 갈축 모델입니다. 오. 사실 저는 청축 사고 싶었거든요. 저는 청축 광인이라서. 근데 집에서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짜증날까봐 나랑 합의 봐서 갈축으로 샀어요.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이거든요. 키캡을 화이트 레트로 버전이 있던데 그거를 살지가 아니라 사야겠다. 윈도우용 키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는 충전선이고 일단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매직 키보드랑 이거 아이노트 가성비 개쩌는 키보드였거든요. 사실 어제 처음으로 컴퓨터 연결을 써봤어요. 원래 아이패드용으로 쓰는 건데 매직 키보드는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서 내가 이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감이 안 와요. 저는 10키 없는 이 매직 키보드에 적응을 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 적응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노트 키보드는 매직 키보드보다 살짝 두꺼워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누르는 느낌이 있고 아 이거 키감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가끔씩 자음이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가 입력이 될 때가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고 원래 맥 저거 매직 키보드 자리가 얘가 옵션 얘가 커맨드인데 얘 써보니까 이게 옵션 키도 되고 커맨드 키도 되고 다 되던데요? 그냥 타자치는 용도로는 너무 좋은데 컴퓨터에 사용하기엔 좀 불편해서 키감 너무 좋다. 기가 막힌다. 키캡 사야지. 오늘 3시까지 결제하면 바로 발송. 오케이. 아, 카드로 사야지. 굳이 카드로 뭐하러 가지? 나 돈 있는데? 자 이거 키보드 키캡이 와가지고 이거를 끼워보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화이트라서 깔끔한데? 이거를 ESC 자리에 껴야겠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헬로 이거를 그 저거 백라이트 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저 키에다가 끼고 여기는 그 백라이트 불빛 그 버튼인데 이렇게 귀여운 헬로를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살까 말까 가장 고민을 했던 게 이 이상한 Think Different랑 One More Thing 왜 여기를 이렇게 영어로 저렇게 저런 문구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거였는데 예쁘네요. 아 근데 살짝 불편한 거 아쉬운 게 이 방향키랑 여기 넘패드랑 컬러가 똑같아서 지금도 아직 적응을 못해서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거 적응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쪽. 근데 아, 우리 빨리라도 먹을래 그러면? 응. 당뇨 걸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야 오늘 하루 내 뭐 손가락 발가락밖에 더 썼겠어. 아, 네. 캐러멜 커스터드 푸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옆으로 들어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시럽 다 흘러오고 다른 것도 다 소리해줘야 돼. 이것은 제가 만든 그릭 요거트에 세미네 꿀, 그리고 이거는 그래놀라고요. 이것은 나무, 아니지 저거 다 해줘. 아, 이것도 해달래. 이거 하나씩 미안한데 내가 잘 몰라서. 이거는 내 티와 캔디입니다. 와, so cute 크로아상 세트. 개 맛있다. 네. 아 국내 딱 하나 남은 거 들어온 거거든요. 직원분이 정확하게 이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단종이 돼가지고 그럼 내년에 또 나와? 차야? 아, 이게 올그레이. 올그레이. 와, 이 개 많아. 이가 많다고? 이가 많은 게 아니라 입이 커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오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자는 거. 갑자기 이렇게 얘들아, 밥 안 먹니? 네. 안 먹는다고? 우리끼리 먹자고? 맛있겠다고? 먹어보자고? 매워? 응. 너랑 나랑 뭘 먹은 거지? 같은 거 먹었는데? 어? 씹. 어, 진짜? 많이 매워? 아니 이게 6초 치킨이 먹고 나서 6초 후에 맵다고 해서 6초 치킨. 아 그래? 어, 나 왜 그런 거지? 개잤어. 아 근데 매운맛이 돌긴 한다. 어. 이게 약간 싹 그 감도는 맛이 있어. 싹 매운맛이 매운맛이 감도네? 어. 나를 약간 휘감아. 간장 맛있네요. 분명 6초 치킨 시키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와 이거 이렇게 매울 줄 몰랐는데?